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jQuery를 통해서 이 조회한 결과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코드를 제가 웹브라우저로 열어볼게요. 이거 우리 기본 예제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콘솔에서 라이브로 실행을 시킬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li 이렇게 하게 되면 자, li라고 하는 저 변수에 우리가 li라는 엘리먼트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객체를 jQuery 객체를 li에 담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값, 이 li에 담겨 있는 엘리먼트 중에 첫 번째 엘리먼트를 갖고 싶다. 그러면 li 그리고 배열에서 어떤 값을 가져올 때 사용하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바로 첫 번째 엘리먼트인 HTML을 가져오고요. 이렇게 1을 하면 두 번째, 2를 하면 세 번째 엘리먼트를 가져옵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해서 jQuery 함수를 이용해서 가져온 이 객체, jQuery 객체는 유사 배열이라서 배열과 같은 방법으로 제어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얘는 유사 배열이기 때문에 배열과 똑같지는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요 li에 접근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즉 저 li에 담겨 있는 엘리먼트들은 도대체 몇 개인가를 알아낼 때는 배열처럼 li.length length를 통해서 몇 개의 엘리먼트가 저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반복문을 이용해서 이 각각의 엘리먼트들을 순회하면서 어떤 일을 처리할 수가 있겠죠? 한번 해볼까요? 자, form은 v는 i는 0이고요. i가 li.length라고 하고 i++ 이렇게 하면 li에 담겨있는 엘리먼트들의 수만큼 우리가 조회를 할 수가 있겠죠? 자, console.log li i 이렇게 하고 이것을 실행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실행 결과는 각각의 엘리먼트들에 대한 엘리먼트 오브젝트를 우리는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져온 이 엘리먼트들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면 즉 li 자체에 담겨있는 값은 jQuery 오브젝트인데 jQuery 오브젝트에 이렇게 대괄호 하고 인덱스명을 적어주고 대괄호를 다 닫아서 우리가 가져온 객체는 어떤 객체인가를 살펴보려면 constructor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얘를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HTML li element라는 constructor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는 뭐냐면 이 각각의 객체가 li에 이렇게 담겨있는 각각의 객체들은 HTML li element, 즉 DOM 객체라는 겁니다. jQuery 객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객체들에게 객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CSS 폰트 컬러를 붉은색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게 될까요? 이게 될까요? 실행을 시켜보면 undefined is not a function이라고 나옵니다. 즉, 여기 있는 우리가 가져온 이 객체는 jQuery 객체가 아니고 DOM 객체이기 때문에 jQuery 객체의 메소드인 CSS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 li 엘리먼트를 다시 jQuery 함수로 감싸주면 여기 있는 요 HTML 엘리먼트에 해당되는 jQuery 객체를 리턴해주기 때문에 예, 우리는 그때부터는 jQuery 객체의 메소드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때 비로소 jQuery 객체, 아니 컬러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은
이 jQuery의 함수는 자, 첫 번째 사용법은 여러분이 이렇게 CSS 선택자를 사용해서 호출을 하면 이 CSS 선택자에 해당되는 엘리먼트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있는 요 li에다가 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HTML을 수정하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이 구글 개발자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HTML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파일에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현재 로드되어 있는 HTML 문서만 바뀌는 거예요. 자, 얘를 타겟으로 제가 지정을 했어요. 자, 그리고 document get element by id 타겟으로 해서 제가 var t라는 변수에다가 이 엘리먼트를 get element by id로 이렇게 담은 거죠. 자, 그러면 저 t는 바로 이 엘리먼트를 가리키는데 저 엘리먼트가 컨스트럭터를 해보면 li 엘리먼트, html li 엘리먼트, 즉 DOM 객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그 DOM 객체를 여러분이 이렇게 jQuery 함수의 인자로 전달하면 이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자, 이 li에는 방금 보셨던 우리가 전달한 DOM 객체에 해당하는 li 엘리먼트를 선택하는 jQuery 객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가 무엇을 설명드렸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반복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조회한 엘리먼트들에 대한 정보를 반복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방법도 있지만 좀 더 jQuery다운 jQuery에서 제공하는 이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살펴볼게요.